네.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은 새로운 방 찍으러 혼자서 잘안 다니려고 했는데,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집이 딱 마침 나와가지고 찍으러 왔습니다. 그리고 가격 대비도 방 좋습니다. 사실 여기가 채광이 좋진 않아요. 채광까지는 좋진 않지만, 지금 보시다시피 방은 깔끔한 편이죠? 반지하 아니고 지상층이고요. 500에 35만 원입니다. 요 호수는 현재 지금 500에 35만 원인 요 방하고 500에 40인 방 이거 두개 있는데요. 여기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. 이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. 크기를 2m 77에 4m 55는 끝까지 가서 약 4평이 조금 안 되는 크기입니다. 4평이 조금 안 되는 크기. 일반 하지만 지상층으로 500에 35에 관리비 6만 원. 네, 엄청 상위급입니다. 많이 상위급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옷장 배치도 보면은 방이 작지가 않습니다. 작지가 않아요.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옷장까지는 2m 20이 조금 안 되네요.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들어는 가지만 저 옷장 문이 안 열릴 것 같습니다. 근데 옷장을 뭐 이쪽으로 치우면은 될것 같고 해서 500에 35로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 그래서 코로나를 뚫고 찍으러 왔습니다. 하지만 요 방은 또 오늘 다른 손님이 한번 볼 거예요. 그래서 500에 35로 오늘 찾는 손님이 있어서 그분이 또볼 것도 같은데 일단 또와 봐야죠. 옵션은 조그마한 TV랑 전자레인지까지 풀 옵션입니다. 그래서 채광까지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보시면 뭐 아예 뭐 해가 뭐안 들어온 데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채광이 앞에 아마 막혀 있어서 채광까지는 좋진 않지만 가격 대비해서 옆에 뾱뾱이로 붙여놨네요. 가격 대비해서 뭐 지상층으로는 강력